지난 봄 꽃샘 추위가 예년보다 심했는데 당시 낮은 기온은 과수농가의 심각한 냉해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예 농사를 포기한 곳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 보상은 일부 시군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출하 시기가 임박한 남원의 한 포도밭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나무마다 포도가 풍성하게 달려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줄기에는 열매가 없어 휑합니다. 그나마 포도가 열린 것도 크기가 작고 볼품도 없어 보입니다. 나무가 냉해를 입어 이처럼 수정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난 4월 한때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 농민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농부가 1년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데 1년 농사가 무너졌으니까 막막하다고 봐야죠. 전라북도가 파악한 저온 피해 지역은 남원을 비롯해 임실과 고창 등 6개 시군 580여 농가 19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대다수는 배와 복숭아, 포도 등 과수 농가로 보상도 걱정입니다. 농가당 최대 3,500만 원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시군별 피해 면적이 50헥타르를 넘어야 합니다. 전주와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준을 넘지 못해 피해와 상관없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인근 시군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우리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들은 자체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어 피해 정도를 감안한 정부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